여러분, 우주기술력의 핵심, 나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에서 종이접기를 연구하고 있다면 믿기시나요? 이렇게 작은 구조물을 적은 비용으로 쏘아올린 뒤 우주에서 펼쳤을 때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공학적인 종이접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이를 잘 접기만 해도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종이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혹시 보고 감이 오시나요? 쿠키를 넣어야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 맞습니다.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안으로 쿠키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접기만으로 된다고요? 됩니다. 가능합니다. 찢지 않고. 네. 그대로. 이까 나와! 이 쿠키를 여기 구멍 안으로 넣잖아요? 그럼 제가 치킨 쏩니다. 그냥 만져서 봐도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전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얘가 아, 이 모양 온전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쿠키가 촉촉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촉촉하게. 영상이 되게 추하게 나왔거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안과 밖의 구분을 없애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메비우스 띠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구멍이 좀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어? 아니요, 커지지 않죠. 그 발사는 좋았다. 30% 정도. 이런 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접으면 이렇게 있고 나서 찬성은 만점이지만 원하는 아닐까? 정답은 아닙니다. 아... 어? 저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접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먹어. 오, 서브웨이 쿠키네. 야. 내가 약간 오! 오! 뭐야? 넣어봐요, 빨리 넣어봐요. 뭐야? 오! 오! 예! 이 종이의 구멍 안에 이 쿠키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접으시는 건가 여쭤봐도 됩니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저 세계는 가물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제 키는 조금씩 찢으시는 것 같은데. 아, 노노노노노노. 지금 신기한 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될까? 빠밤빠밤. 와. 네, 좀 더. 안 찢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 왜 이렇게 굳이 안으로 접고 있었어요? 좁은데 굳이 다 안으로 이렇게. 네. 꼭 당신만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병원 나왔습니다. 정답은 다양합니다. 맞아. 먹어요? 또 승리 세레모니를 한번 드세요. 저희 대표 이과 나무님이시거든요. 네. 도전? 네. 접어도 돼요? 네. 네. 너무 신박합니다. 계단거리. 오! 아! 맞아요? 우리가 생각한 정답은 아닌데 맞추셨어요. 치킨! 우선 제가 우리 회사분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제 투넬님이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었는지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번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대각선만 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걸 다 쓰면 얘가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두 변의 합이 지름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합치면 되겠다. 그렇죠. 먼저 대각선을 접기 시작을 했어요. 2차원으로 접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변이 합쳐져서 지름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종이로 자르고 붙이고 이런 장난이지만 공학에서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태양열판 접히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현실에서 쓰이는 공학적인 종이접기다. 관련된 것들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말 않겠습니다. 그거 한번 유출해주세요. 이게 어디서 쓰일 것 같은지. 뭔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다 쓰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최대한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펴서 뭘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스텐트라는 것입니다. 혈관을 넓힐 때 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그런 혈관이 좁아지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시술을 이거를 혈관을 늘리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 조그마한 상태로 집어넣고 이거를 펼쳐서 혈류를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기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만한 게 늘리면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연필 꽂이. 연필 아 연필 꽂이로 쓸 수도 있겠다. 일단 펴줘야 되는 거. 네 펴줘요 펴줘요. 어 이거 맞히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알 것 같은데. 뭔데요? 안테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행이다. 태양 열판. 어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 스타 쉐이드입니다. 말 그대로 별 가림막이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작게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걸 이렇게 펼치는 순간 그림자가 발생될 거예요. 우주망원경이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도록 다른 별들의 빛을 막아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맞춰주시죠. 뭐지? 이것도 태양열판. 아니 근데 굳이 디귿자였다가 켜진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 왜 디귿일까? 그러니까 왜 디귿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형상에는 이유가 있는데 맞지 맞지. 아, 뭔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팔꿈치 그래? 뭔가? 정답은 방탄실대입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크기가. 그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거를 미국의 대학생들이 경찰들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접었을 때랑 폈을 때랑 크기 비율 한번 해주세요. 네, 되게 크죠? 표면적으로 많이 넓혀줄 수 있네요. 나를 뭔가 보호해줄 수 있는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 거거든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접이식 방법을 택한 건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한 번에 촥! 손가락이 나와 있진 않고요. 안에 이렇게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딱 펼치면 바로 이렇게 딱 고정될 수 있게끔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 게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알을 막는 것보다 대각으로 막는 게 더 좋거든요. 그쵸. 두께 대비 더 강한 보호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보면 되게 네.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장막 느낌. 맞아요. 진짜 괜찮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 가지 보셨는데. 저 효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효율적으로 뭔가 할 때 접는 거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접기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새로운 걸 알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 원래 공약적으로 이제 종이접기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파레트 물통, 아코디언, 문 앞에 철문들까지 다 그런 종이접기 같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그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왜 우주 속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에서도 이런 거 관련된 종이접기 파일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따르시고 그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소소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 푸시고 네. 재미난 것들 구경했잖아요. 아, 네, 즐거웠습니다. 저는 안 즐거웠거든요. 저는 이카들 바르러 왔다가 발라졌기 때문에 좀 더 칼을 갈고 더 악랄한 문제로 한번 이카들을 골리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빠! 기빠.